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풍문여자고등학교 제12회 졸업 60주년 기념식과 8주년의 사회를 맡은 방송인 인승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민의례로 시작하겠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잠시 좌석에서 일어나 주시고 좌측에 국기를 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팔순이라고 하지만 60년은 뚝 떼버리고 오늘이 가장 풋풋한 20살의 나이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출석을 부를 때는 제가 호칭을 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오늘 초대 가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리액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 여기 할머니 모임이구나 아주머니 모임이구나 이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랄하게 리액션 해주시면 또 초대된 가수도 아주 즐겁게 여러분께 노래 선물을 해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풋풋한 모습이 어떨지 앨범에서 골라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출석부를 부르겠습니다. 자 강영자 양, 고혜영 양, 권찬영 양입니다. 여러분 앞뒤에 있는 모니터를 봐주십시오. 아, 이상 42 학생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애써주신 안영숙 준비위원장께서 여러분을 환영해 주시는 환영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십시오. 많이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참석을 안 해줘서 약간 서운하고 허탈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팔순잔치를 열게 됐어요. 거의 이제 10년 만에 만나게 된 친구들인데요. 이제 이게 마지막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즐거운 시간 갖고 아주 재미있게 놀다 그리고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진 마시고요. 저희 선배님들도 보니까 90세 되는 70주년을 하시더라고요. 10년 뒤에 또 이대로 나오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미리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기념사를 좀 청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김을동 양에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본인은 계속 하위 1%라고 그러시고 상위 1%는 따로 있대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니 상위 1%를 대표해서 우리 손숙 양을 제가 모셔서 기념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반갑다. 우리가 80세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게 상상을 못했는데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무슨 일이 없었겠어요. 온갖 풍파를 다 겪은 분들도 있을 거고 그동안에 세상 떠난 친구도 있고 그 옛날에 할머니들이 내가 내 인생 얘기를 하면 소설이 몇 권이다 이렇듯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는 다 소설 몇 권씩 있을 것 같아. 너무 반갑고 장하고 대단하고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자랑스러워요. 반갑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아마 손수님께서는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SBS FM에서 방송을 백이완 아나운서하고 하실 때 백이완이 휴가 가는 바람에 제가 한 2주일 같이 방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마지막 방송 끝났을 때 저를 데리고 국민일보사에 가가지고 점심까지 사주셨어요. 근데 오늘 오래간만에 뵙게 돼서 인사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스로 하위 1%라고 하시는 독립군 총사령관이시죠. 백야 김자진 장군의 손녀고, 김도환 의원의 딸이고, 주몽 송일국의 엄마고, 대한민국 만세의 할머니고, 18대 19대 국회의원 최고위원까지 지내신 김을동 양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마 전에 영숙이가 우리가 팔순잔치를 하면은 어떻겠느냐고 얘기가 왔다. 그래, 그거 좋다. 우리가 이번에 모이지 않으면은 이 다음에 90에는 못 모인다. 한번 계획을 해보자. 그래서 조촐한 기념식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 안영숙 씨를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나는 연극 쫓아다니느라고 공부는 접었기 때문에 나는 하위 1%에 속했었어. 그런데 내가 그때 학교에 가가지고 자랑스러운 선배 기념패를 주길래 내가 그래서 너희들 공부하지 마라. 나는 바닥을 기었다. 그런데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공부 너무 하지 말고 너희들 하고 싶은 거 해. 그랬더니 얘네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지금도 학교 행사만 있으면 김을동 선배만 찾는데 나는 그때 당시에 연극 쫓아다니느라고 3355 모이는 친구가 없었어. 정말 우리 친구들 가는 데마다 나 좀 끼워주라 나 좀 끼워주라 하면서 쫓아다녀서 영숙이하고 이렇게 조그만 인연을 맺으면서 오늘 다시 보게 된 것 같아. 나 진짜 보고 싶었고 앞으로 이거를 기회로 해가지고 우리 자주 만나자.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상위 1%든 하위 1%든 풍문이 배출한 공직자가 두 분이에요. 손숙, 김을동 두 분입니다. 그러니까 12회가 그만큼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서로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풍문고등학교의 교장님께서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축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풍문고의 전신인 풍문여고의 역사이자 사안 증인이신 12회 동창님들의 팔순잔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학교는 1944년 풍문여학교를 개교한 후에 80여 년을 종로구 안국동 안동별공터에서 여성교육의 산실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지금의 강남 캠퍼스로 이전하여 제2의 근학으로 새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12회 동창님들의 헌신적인 학교 사랑은 모든 기수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팔순을 맞은 12회 동창님들의 건강과 평안과 형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963 여러분의 시절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 친구들 오늘 만난 걸 기뻐하면서 건배.